풀어서 오른쪽 부드러운 수비 박정아 포문을 엽니다. 러치의 백어택 중앙에서 날아올랐습니다. 터치 아웃입니다. 빠른 템포 박정아 직선 아, 좋아요. 오른쪽을 뚫어줍니다. 이번에 강소희 공주 페인트 속지 않았어요. 중앙 백어택 터치요. 이고은의 수비 임명호 박정아 백어택 떨어집니다. 다시 날아갑니다. 자 어찌 보면 이 행운이 따랐네요. 준비하고 쏩니다. 박정아 후위로 랠리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15 대각선 올라갑니다. 레프트 공격 쳐냈어요. 이원정의 서브 사이드 스텝 다시 박정아 앞쪽으로 떨궜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야가 넓습니다. 서브 중앙쪽 박정아 갑니다. 이번에도 득점. 아, 글쎄요 오늘 경기 전에 몸을 풀 때 박정아 선수가 공격을 하나 딱 때렸을 때 백이훈 코치가 네. 감탄을 했었거든요. 자, 그 정도로 오늘 박정아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대팀 GS칼텍에서 차생현 감독이 대놓고 경계심을 드러냈잖아요. 네. 박정아가 달라졌다. 김일이 선수를 지적해줬습니다. 바로 박정아 터치아웃. 아벤드 서브 흔들립니다. 박정아 볼을 깎습니다.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뒤쪽에 수비수 있어요. 박정아 바닥을 때립니다. 자 해결을 해주네요. 지금은 한 점차. 네. 자 김정민 짧게 끊어서 갑니다. 박정아 어려운 공격 스파이크 쳐냅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공격을 득점을 내주면 본인도 굉장히 업이 되고요. 네. 또 연결한 선수조차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죠. 달리면서 쏩니다. 빠른 탄도 박정아 손에는 걸렸지만 바깥쪽 아 굉장히 경쾌하게 때려냈네요. 예. 흔들리는 리시브 박정아 강타 야 선 맞고 나갔군요. 자 러치 선수는 인이 아니냐라고 지금 네.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까지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예. 네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웃입니다. 러체 네. 서브 중앙으로 돌려줍니다. 아, 블라우카 네. 손에 닿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백허스 박정아 아, 선수가 없어요. 이동했습니다. 박정아 앵글샷 박정아 레프트 공격 스트레이트 공격 득점. 야 순간적으로 그걸 돌려 때려냈는데 쉽지 않은 그런 리듬이었어요. 모두가 대각을 예상하고 있을 때 박정아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볼이 급하게 빠르게 지금 바깥으로 나왔거든요. 예. 하지만 가장 지금 포인을 낼 수 있는 그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띄우고 스파이크 연속 걸어맞게 득점. 잡아냈어요. 다시 블로킹 서브합니다. 블로킹 바운드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박정아 블로커. 네. 자 박정아 선수도 오늘 굉장히 20점이 넘는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예. 자, 이번 세타가 뒤로 물러나면서 박정아 선수의 있는 위치까지 배달을 잘해줬습니다. 아, 오늘 개인의 역할만큼 뭐 최고로 활약을 잘 펼쳐주고 있습니다.